예, 우리 이번 시간에는 그 이론 관련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교재에 지금 이해분에 대한 이제 예상 문제라고 해서 그 분류해 놨거든요. 그래서 문항수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41문항인데도 있고, 뒤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문항이고요. 한 문항 정도가 좀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각 회차별로 범위는 전범위로 똑같이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풀면서 앞에서 우리 이론 공부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기억을 좀 상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보험조사 분석사의 자격 요건에 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 가지 시험을 풀때 팁을 좀 드리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옳지 않은 것은 보통 밑줄 쳐요. 옳지 않은 것 찾아요. 왜? 옳지 않은 게 많거든요. 옳은 거하고 옳지 않은 걸 찾는 문제들이 좀 혼재가 돼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이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법 관련된 문제들은요, 옳지 않는 걸 많이 찾으라고 해요. 왜? 출제하기 쉽거든요. 그리고 문제 오류가 적어요. 딱다 맞는 내용 써놓고 단어 한두 단어 딱 틀리게 해놓으면은 그게 틀린 지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옳지 않은 거는 밑줄을 치고 옳은 거는 동그라미를 치거든요. 동그라미 치고 밑에 해설은 보지 마세요. 답은 맨 밑에 있으니까 같이 풀어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참고적으로 앞으로 동그라미는 옳은 거 찾아라. 밑줄은 옳지 않은 거 찾는다. 이렇게 보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험조사 업무에 관련된 증거 보존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이거는 아까 우리가 뭐에서 배웠죠? 증거 보존 능력. 증거 보존 능력. 적성 쪽, 능력 쪽에서 봤죠, 능력. 네, 능력에서 한번 봤던 거고, 이거는 옳은 겁니다. 2번, 다양한 정보 수집 기술 및 수집된 정보 출처에 대한 비밀 준수. 당연히 비밀 준수해야 되죠. 요거는 이제 적성 및 책임 쪽에서 공부를 했던 내용이고요. 3번, 관찰력, 호기심, 뛰어난 객관적, 직관적 분별력. 좀 뭔가 이상하네요. 관찰력은 중요해요. 호기심도 중요하고. 뛰어난 객관적 분별력 중요해요. 하지만 직관적이 아니에요. 직관적이. 요게 뭐다? 논리적. 우리가 배울 때 논리적이라고 했죠. 논리적으로. 예, 교재에서는. 그래서 요건 옳지 않은 게 3번입니다. 3번. 옳지 않은 거는 직관적이 아니라 논리적이다. 4번. 상세한 정보 수집을 위한 촬영이나 영상 편집, 보고서 작성 능력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거고요. 이 부분이 틀렸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때 보면은 그런 단어 하나 정도를 바꿔가지고 출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무심결에 쭉 읽어보면은 다 옳은 것 같아요. 틀린 부분을 못 찾거든요. 주로 이제 틀린 부분 같은 경우는 중간에 어떤 반대어를 집어넣어서 틀리게 하거나 아니면 맨 마지막에 뭐 있다, 없다 또는 강행 규정을 재량 규정으로 요게 좀 많이 좀그 출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밑에 해설 보시면은 우리 보험조사 분석서의 자격 요건 앞에서 한번 배웠었죠? 요건 중에서 적성과 책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능력에 대한 부분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한번 해놨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 부분을 보고 했는데 여기서 어디가 있나 여기 있죠? 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여기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객관적이고 논리적 분별력 요런 단어들 같은 경우를 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요런 단어들을 주로 요런 단어를 좀 바꿀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은 특별하게 바꿀 만한 단어는 없네요. 예. 그래서 또는 아니면 여기를 뭐 주관적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예. 객관적이 아닌 주관적.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보험조사 분석사 자격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거 기출문제거든요. 과거 기출문제인데 자격 취득자라도 공식적인 수사 권한 등을 위임받은 것은 아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거는 맞는 지문이고요. 2번 영문 약어는 CIFI, Certification, 케이트, 그러니까 증명서라는 거죠. 증명서, Insurance, Fraud, Investigator. 그러니까 사기 조사, 그러니까 보험 사기 조사에 대한 증명서다. 우리 그이 보험조사 분석사를 영문으로 CIFI라고 합니다. 요거는 맞는 설명이고요. 3번 보험범죄 조사 인력의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보험
연수원에서 운영하는 민간 자격이다. 이것도 맞죠? 예. 보험연수원에서 하는 민간 자격 맞습니다. 4번, 보험조사 업무에 있어서 자격 취득은 필수 요건이다. 그럴까요? 아니죠. 이게 틀렸죠. 예.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거를 역량을 강화하고 체크하기 위한 거지, 이게 꼭 있어야지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있겠죠. 손해사정 같은 경우에는 손해사정 자격증을 가져야지만이 손해사정을 할 수가 있겠죠. 보조인들이야 그 보조 업무지, 실질적인 손해사정은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민간 자격증 같은 경우는 필수 요건은 아니겠죠. 필수 요건이라면 당연히 국가 공인 자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정답이 4번입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하나하나 읽으시면서 틀린 부분이 무엇인지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